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은 해상활동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해상 곳곳에 풍랑특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풍특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해안가 및 해상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에는 빠르고 거센 흔들바람이 불겠고요. 물결도 대부분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동해안에는 너울 예보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슬포 조유 관측소입니다. 화면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센 바람이 전망됩니다. 파고도 2m를 훌쩍 넘기겠는데요. 무리한 해상 활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산 조유 관측소입니다. 이 부근 해상에서도 큰 물결이 일 정도의 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포항 해물 CCTV입니다. 큰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는데요. 파고 1m 이상 높겠고요. 바람도 초속 13m 내외로 매섭겠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조석정보입니다. 대조기의 영향에서 이제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 오후에 발생하는 고조 살펴보면요. 군산은 5시 49분경 약 692cm, 인천은 7시 26분경 약 887cm가 되겠습니다. 아직 침수 대비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마산입니다. 오전 10시 20분경부터 낮 12시 사이 침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조류 정보입니다. 맹골 수도에서 오후에 두 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는데요. 1시 9분경은 3.3노트, 7시 59분경은 3.5노트 세기로 조류가 흐르겠습니다. 이때 유향은 각각 북서와 남동 방향으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